오늘은 초등학교 고부활동 1학년 2학기 65쪽 기초 다지기 6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롱대롱 열매 초대 훌쩍훌쩍 적어보겠습니다. 대롱대롱 디귿 1번 3번 4번에 약간 빛을 올리고요.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롱자 리얼은 1번 2번 나누어서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2형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디귿 1번 3번 4번에 약간 빛이 올라갑니다. 짧게 길게 세로 획을 2번 4번에 적습니다. 롱자는 리얼이 1번 2번에 나눠서 적고요. 오를 가로 획을 길게 중심선에 맞추어 적습니다. 2형은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열매 2형은 1번 모서리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열을 약간 비스듬하게 올려주는 여가 됩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리얼을 4번에 간격에 유의하며 적습니다. 맷자 미음 1번 3번 반반 나누어 적고요. 짧게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그 다음 초대 치읓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고요. 중심선에 맞추어서 오를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가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대자 디귿은 대롱대롱 디귿하고 똑같습니다. 1번 3번 4번에 디귿을 적고요.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훌쩍훌쩍 히읗 중심선 위에서 히읗을 적습니다. 가로 획을 중심선에 길게 그 다음 리얼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적자 쌍지읒 1분에 들어가고요. 2분에 약간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어서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역을 4분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훌쩍 적어보겠습니다. 히읗을 1번, 2번에 나누어서 적고요. 중심선에 가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리얼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적자 쌍지읒 1번에 들어가고요. 2번에 약간 튀어나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역을 4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롱대롱의 대자 디귿의 끝부분에 붙여 써야 되겠습니다. 2번 4번에 에나 에가 올 경우에는 대부분 기울어진 세모형의 글자가 됩니다. 롱자 리얼의 간격 같게 해주고요. 사이사이 간격이 붙지 않도록 합니다. 1, 2분의 자음이 오고 3, 4분의 자음이 올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마른 모형의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매 1분의 자음이 오고 또 4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올 경우에는 주로 네모형의 글자형이 되겠습니다. 여에서 이 부분 약간 비스듬하게 올려 적습니다. 리얼의 간격을 갖게 하고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리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맷자 1번, 3번에 반반 미음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2번, 4번에 에나 에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글자도
기울어진 새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대 치읓은 1번, 2번에 반씩 들어가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적어주는 이런 경우에는 바른 새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새 모양의 글자형일 때 3, 4분의 주로 은하, 오, 요가 모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훌쩍훌쩍 훌자 가운데 중심선에 가로획이 들어갔고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 이런 경우에는 마른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리을 간격 똑같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히읗과 리을이 일직선 상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쩍자, 쌍지읒이 조금 어렵네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기역이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튀어나갔어도 안 되고 들어갔어도 안 되겠습니다. 훌쩍훌쩍 적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65쪽 6단은 기초다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